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집에서 그런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네, 일입니다. 그나마 큰 물건들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니까 뭐한 번에 찾고 정리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작은 부품이나 그런 물건들입니다. 어디에 좀 모아두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혹은 이쪽 저쪽에 굴러다닌다던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보관함들을 좀 여러 개 구입을 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열심히 분류해서 담아서 보관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물건을 담았는데 어디에 무슨 물건들이 있는지 표기를 해야 되겠죠. 상자에 매직으로 작성을 하자니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뭔가 제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좀 깔끔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서치를 해봤거든요. 네,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징첨? 이라는 브랜드의 미니라벨 프린터 D11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라벨지 한 롤을 네, 무료로 준다라고 해가지고 냉큼 구입을 해왔습니다. 바로 네, 이 제품이에요. 처음에 딱이 제품을 봤을 때저 개인적으로는 휴대용 포토 프린터처럼 생겼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되게 괜찮겠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라벨지 장착하는 부분도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열게 되면 이 안에가 이제 라벨지거든요. 그냥 여기다 넣고 이렇게 닫으면 네,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을 하더라도 이 제품 그냥 바로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스트랩까지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 옆면 같은 경우는 네, 전원 버튼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쪽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라벨지 출력 후에 커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위 아이콘이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잘안 보이면 제가 따로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충전은 이쪽 아래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마이크로 5핀 USB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일반적인 네,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블루투스와 이 스마트폰 이두 개가 무선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라벨기에 출력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가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이 제품은 잉크가 필요 없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게 검열 방식으로 라벨지를 약간 태워서 글자를 새기는 네,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텍스트, 사진, 시간, 도형, 로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벨지를 출력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라벨지의 출력 퀄리티였습니다. 방수 코팅 재질로 이제 출력이 되다 보니까 튼튼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사용 방법이 편리한 게이 제품의 장점이거든요. 그냥 라벨지를 여기다 넣고 스마트폰에서 연결을 시키고 편집한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여기서 스티커니까 딱 부착하면 바로 끝. 그리고 이 제품이 무선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200mAh의 배터리로 대기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약 100일 정도 대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연속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출력이 가능한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충전해 놓으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몇 가지 좀 출력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라벨지에서 지원하는 님봇이라는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네, 여기 전원을 켜게 되면 네, 이렇게 소리가 나고 여기 프린터를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네, 이렇게 되게 빨리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라벨지 같은 경우 이제 고를 수가 있고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맞는 라벨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페이퍼 R1240 160 화이트 네,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여길 선택을 하게 되면 네, 문구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블로그 방문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뭐 글자 이렇게 볼드로 바꿀 수 있고 밑줄도 칠수 있고 이태릭쳐도 되고 그 다음에 정렬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위치를 내가 제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맞춤을 통해서 네, 정중앙으로 이렇게 또 세팅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폰트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유료 폰트도 있는데 유료 폰트를 굳이 안 하더라도 네,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하트병 있고 그 다음에 뭐 더치커피라는 게또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뭐 쿠키런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이제 하고, 뭐 이미지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네, 저희 집 고양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에디트해서 조금 작게 얼굴만 이렇게. 흑백이긴 한데, 내 고양이 같은 게 이제 뭔가 나왔네요. 이렇게 넣고, 이 글씨는 좀 조그맣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는 요만하게 이렇게 하고, 정렬을 왼쪽으로 하고, 고양이 이렇게 배치하고, 고양이 좀 조그맣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대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를 누르고 몇 장을 출력을 할지 선택도 가능하고, 프린트 농도 이렇게 진하게 하고 뭐 흐리게 하고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네, 프린트 중이라고 나오고, 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아까 여기 가위 컷 모양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뜯으면,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랑 뭐 글씨랑 뭐 폰트까지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하면, 네, 스티커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나서 떼는 것도 흔적이 안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실제 사용이랑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역시 제품 리뷰를 진행을 했으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지 제가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일단은 이런 라벨 같은 거, 막 뭔가 계속 작성을 해서 붙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흔히 말하는 다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이어리에다가 막 붙이고 막 꾸미고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거 하나 딱 있으면 아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겠다, 진짜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먼저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정리해서 라벨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다음 여행 다닐 때막 짐들도 조금 이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표기해놓고, 이게 어떤 짐이고, 이런 식으로 나눠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 제품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배터리가 되게 오래가다 보니까 그냥 구입 딱 해놓고 그냥 보관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미니라벨 프린터 D11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